좌측으로 사워크림은 둘 다 올렸고요. 좌측으로 이탈리아산 사과식초 캐비어를 얹었고 우측엔 벨지안 로얄 캐비어 얹었습니다. 샐러리빵인데 샐러리빵 위에 다시마 버터, 밑에 깔린 감자와 아스파라거스 피클이 있는데 드시면 맛있죠? 요거트가 메추리알처럼 생겼네.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했죠. 바로 가져가시길래. 그리고 안에는 스마트폰 한 개만 넣으면 100 녹기 전에 젤라또 드신 다음에 브라우니 드시면 되겠습니다.
브라우니 느낌을 좀 더 고급스럽게 도와준다. 이게 크리스마스 때 원래 페어링이 들어갈 건데 아~ 조금 전에 해서 드려봤어요. 아~